이제 축복의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제 큰아들 르우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 르우벤이 참 축복이 별거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6절에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도 적지 않기로나. 생명부지가 르우벤에게 돌아가는 게 겨우 축복이거든요. 생명부지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인원수가 줄지 않겠다. 그냥 너희의 생명이 보호되겠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축복인가? 라고 봤을 때, 르우벤은 사실은 이제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같이 이제 간음을 하게 되네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같이 간음을 하게 되면서 친상을 더럽힌 죄로 사실은 육적인 장자를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 영적으로는 영적 장자권은 유다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빼앗겼고, 그러니까 저주를 당해서 멸망을 당해도 쌀만큼이나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점령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요단 동편의 땅이 아주 넓고 좋아요. 요단 동편의 땅은 소돔과 같다. 요단 동편의 땅은 넓고, 그 다음에 막 나무도 많고 풀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참 좋다. 특별히 이제 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요단 동편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을 이제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할 때, 그건 귀찮아. 너무 귀찮으니까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요단 동편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 지경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요단 동편이 원래 하나님이 생각했던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땅은 요단강을 건너 다음에 서편에서부터 땅인데, 르우벤은 그 뭡니까, 전복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으니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풀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요. 여기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할 땅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할 땅을 줬거든요. 근데 할 땅을 주면서 그 모세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전복 전쟁할 때, 가나안 땅에 전복 전쟁할 때 르우벤이 가장 선두에 서기로, 그 전복 전쟁 시 나는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빠지겠다 그럴까봐 아예 약조를 맺을 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전부 땅을 점령할 때까지 너희 르우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라, 이 약속을 했어요. 그냥 뭐라고 부탁하냐 그러면은, 옛날에 갯돈 탈 때, 개를 탈 때 가장 1번으로 받은 사람 있잖아요. 1번으로 받은 사람이 나중에 시간 되면은 돈을 안 낼 수가 있잖아요. 먼저 목돈 따먹고 한 두세 번 더 넣은 다음에 서서히 안 내다가 이 갯돈 사라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이 르우벤 지파도 분명히 그 동편 땅을 차지하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 참석해 줘도 나중에 흐지부지 빠질까봐 아예 약조를 맺은 게 뭐였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가 선봉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 딱 좋은 땅을 차지했거든요. 조금 땅을 차지하면 뭐가 될까요? 두 가지예요. 누구든지 좋은 땅은 누구든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른 외적이 침입할 확률이 많죠, 거기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그 요단 동편이다 보니까 요단 동편이 이쪽이 엄청난 큰 대륙이거든요. 이 대륙 애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먼저 르우벤 지파부터 침공하고 들어와야만 이스라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무조건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될 운명이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글쎄요, 르우벤 지파가 고려했을까요? 많은 열두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만 어때요? 일단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온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된 거예요, 르우벤 지파가.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두 가지,
가나안 점령에 제일 선두에 서야 되거나, 두 번째 외적의 침입에 제일 선두에서 막아줘야 될 이런 운명에 쌓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원수 감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축복이 된 말이에요. 그 종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루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래서 6절에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는가 할 때, 뭐야 뭐 겨우 이 정도가 축복이야 라고 할 때,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상당한 운명이 말살돼도 별로 어색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루벤은 앉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유다가 뭡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용맹한 자예요. 가장 용맹한 자. 가장 용맹한 자로 등극하고, 그리고 유다가 이스라엘의 사실은 장자권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유다 지파에게 모든 종족들이 복종하는, 즉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로 만들어주셨고, 결국 이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오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유다의 지파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와야 되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우리 주님께 물었던 게 뭐냐면, 너 가문이 뭐냐는 거예요. 네 가문이. 오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왕족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유다 지파냐 이거야. 유다 지파는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남 유다 예루살렘 있잖아요. 나사렛하고 예루살렘은요, 저기 신우주하고 전라도 광주 거리예요. 유다의 예루살렘은 남쪽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우리 주님의 고향과 우리 주님이 탄생한 저기 베들레헴 나사렛 저기는 좀 맨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는 유다에서 나야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랑 도대체 네 족보가 뭐야? 너 족보가 무슨 유다 족속이야? 이게 이제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족보를 켜보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 다 갇혔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데가 다 갇혔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의 족속인데, 거기에서 다윗의 종족이 나왔고, 그러나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니라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제 한 가지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유다 지파가 이제 누군지 몰라요. 왜 모르냐 그러면요, 누가 유대 지파인지를 이제는 확인을 못해요. 왜 못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때 족보가 다 깨져버려요. 그때 족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누가 유다 지파인지, 누가 베냐민 지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다지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기 때가 예수님 시기 때였어요. 그 이후에는 누구 족보인지를 이제는 다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유다지파니 베냐민지파니 뭐 레위지파니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합법적인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레위지파 봐보시면 루벤 지파 6절, 그렇죠? 7절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12절은 베냐민 지파, 13절은 요셉 지파, 이렇게 나가는데, 이 레위 지파는 8절, 9절, 10절, 11절, 레위 지파는 엄청나게 또 양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은 레위에게 달린 거예요. 레위에게. 비록 유다 지파가 권세가 있고 왕이고 가장 유망한 지파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다 하는 것은 레위 지파 그 속에 있는 제사장의 가문인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은 만국의 제사장의 나라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다라고 하는 건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레위 지파 많이 나오고 보십시오.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했는데 뭐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요. 레위 지파에만 잔뜩 나와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사법은 뭐다. 온통 레위인들이 하는 것만 그득그득 담겨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레위 지파 8절에 레위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레위 지파, 작게 보면은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둠빔과 우림은 대제사장이 사용했던 일종의 제비뽑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이 둠빔과 우림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건한 자들, 즉 대제사장 또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둠빔과 우림을 실질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 그것을 몸에 착용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봤는지는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증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확실한 건 둠빔과 우림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항상 사용했던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마사에서 무리바까지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마사에서 무리바까지. 그래서 이 마사에서 무리바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레위지파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데가 마사의 생수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바의 반석 사건이에요. 자, 이 당시에 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서 마사의 어려움을 잘 견뎠는데 문제는 무리바 사건에서 그만 격정하고 분노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거룩한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본절에서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적에 상관없이 거룩한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마사과 무리바 사건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레위지파를 벌하지 않고 살려주셨다. 살려주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연명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 누가 묻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묵상하는 게 뭐냐고. 지난 수요일 날 묵상을 드렸더니 너무 어색해요. 이걸 안 해보니까. 근데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묵상하는 기도가.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항상 묵상하라.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한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좋아서 돌아다니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요.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한테 또 유대 관원들한테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그런 이제 유대 지도층들한테 찍혀요. 찍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살려줬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현올림으로 예수님이 타겟이 딱 됩니다. 어때요?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또 열정적으로 예수님 좋다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피해를 당하고 물론 큰 뜻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적 관점 만약에 저랑 그러면 제가 도움을 줬는데 어디 가서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제가 결정적인 손해를 당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악의가 없어요. 악의가 없다니까. 근데 악의가 없이 행동했는데 그 악의가 없이 행동한 것의 결과로 어때요? 우리 주님이 큰 손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나처럼 나를 생각해봐요. 정대훈 목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다시 새 생명을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헌신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단 뭐 할 뿐이에요?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못 느끼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나는 너한테 전혀 해코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오해를 하니?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 녀석을 완전히 진멸해 버릴 거야. 아유, 내가 저 녀석을 그냥 아주 어금니를 깨고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때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그 직분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지금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졌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 부모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형제들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 이거지. 이건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9절의 사건은 왜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형제 자매든 누군가 간에 칼로 찔러라 그랬습니다. 다 찔러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칼을 들고 자기 부모, 형제, 자녀를 칼로 찌르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하룻밤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살육이, 도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9장. 그때 레위인들이 이제 그런 짓을 했어요. 레위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형제 자매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됐어요. 레위인들이 원래 야곱에게 어떤 예언을 당했냐, 그러면 49장 봐봐요. 49장. 이게 지금 이제 49장 5절, 6절, 7절이거든요. 49절, 5절, 6절, 7절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니까 이때도 레위인과 시므온이 아주 칼로 자기들을 살리를 해가지고 아주 살리를 낭자하게 아주 잔인한 애들이에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보면 본성적으로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주로 어디 애들이 좀 본성적으로 무섭냐 그러면요, 저기 남미 애들, 브라질이나 멕시코 애들. 아르헨티나는 거의 95%가 백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멕시코나 브라질 애들은 혼혈이 많아요. 혼혈이. 멕시코 같은 데는 인디안 족속이 많고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서워요. 골격도 크고. 우리 한국인들은요 사람들이 성질 나쁘다 그러는데 제가 돌아다니면 한국인들이 엄청 착해요. 한국인들은 순박해. 싸우질 않아. 길거리 가도 별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 가면요 여성들이 레슬링을 해요. 길바닥에서. 참 재밌는 신선한 구경거리예요. 그 다음에 저 중동 애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서워요.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 인종은. 우리가 전쟁하면 질 거예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섭고 그 다음에 저기 몽골이나 중국의 중에 북방 민족 있잖아요. 북방 중국 애들 중에 북방 제가 다니는 그 흑룡강성 이런 애들은 무서워요. 그 지나다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조폭조 생겼어요. 다들 얼굴 동글동글 머리 빡빡 갖고 몸이 커요. 동글동글하게.
어디 가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조폭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들이. 걔네들은 네, 보다가 랄랄랄라 한 다음에 그냥 싸워요, 그냥. 막 길게 싸워. 이것들이 도대체 그냥 무슨 종족 자체가 그냥 사나운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므온과 레이지퍼가 그래요. 사납게 잃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루벤 나오고 레위 나오면 중간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시므온이 나와야 되는데 시므온은 모세가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모세 눈에는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온 다음에 시므온이 안 나오고 레위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5절 말씀에서 창세기 49장 5절 말씀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장애하는 기구로 그 칼로 장애를 했거든요. 근데 6절 말씀에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이제 칼로 잔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잔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절이 중요한데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지파는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저주를 받았냐 그러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지파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흩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한테서는 시므온이 언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지파는 언급이 되는 데다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신명기서를 보면은 8절, 9절, 10절, 11절을 레위지파에게 맡기고 그 레위지파에게는 남들 못지않는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레위지파는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분노할 때 모세 편을 들어서 칼을 들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을 다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자기의 그 뭡니까? 원래 은사. 은사가 뭐예요? 힘세고 잔인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은사. 이 은사를 하나님 걸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밤무대를 뛰는 가수예요. 밤무대를 뛰는 가수인데 노래를 잘해가지고 밤무대에서 인기가 좋은데 허리를 돌려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밤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한 다음에는 그 더러운 노래를 뭘로 사용합니까? 찬양을 부르는 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응?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밤무대에서 막 피필이나 이런 걸 부르는 악기를 부르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로 찬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에 추한 것이 그 은사로 오늘에 하나님께 사용하는 도구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잔인함도 잔인함의 칼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사들은 몸만 빠지는 겁니까? 죄만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대원을 보십시오. 정대원을 보면은 정대원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정대원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성향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 성향, 정대원의 성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내가 막 농담도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농담 쭉 빠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농담을 그대로 해. 근데 뭐가 빠지는 거예요? 죄가 빠져요, 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죄를 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사로 죄가 빠지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막 까불까불하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는 할렐루야, 형제여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향으로 바뀝니다. 그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런데 시므온은 그러한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멸절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분명히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지파를 온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흩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흔적도 없이 흩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시므온은 흩어졌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레위지파는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처럼 예언처럼 다 흩어졌는데 시므온은 멸망의 흩어짐이요. 레위지파는 승승장구한 흩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딱 들어맞으면서도 하나도 오차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철회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레위지파가 되지 않았느냐. 은혜로. 그 레위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다시 구절을 읽어보면,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야기는 너희가 주님 편에 그때 섰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 그래서 그 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때 찔러 죽일 때 나랑 친한 사람 심지어 내 부모 내 친인척일지라도 찔러 죽이는 것을 내가 너희들 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주님도 뭐랬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미워할 만큼 날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면은 레위지파에게 주신 두 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너희들이 맡아. 맡아서 그 주의 말씀으로 첫 번째 교육을 시켜라.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일마다 그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 앞에 분향, 즉 예배를 인도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그 다음에 안식일 때는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는 주의 전적 사역자, 이 이야기를, 이 일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안에 다 스며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만의 땅이 없어요. 다 열두 지파에 흩어져가지고 그들의 한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히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재산이 없어요. 얘네들의 재산은 전체는 뭡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즉 11조를 근거로 하는 1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레위지파는 부자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난한 걸 믿으라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다른 지파보다 레위 지파 애들이 부자로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풍족하다. 이 레위 지파가 풍족해지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소산을 땅에서 경작해서 먹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십일조를 가지고 먹는데 이들이 레위 지파가 풍족해요. 다른 말로 유대 전체가 풍족해지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뭐가 선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가 풍족하다. 너희가 풍족해져라. 이 말은 너희들 때문에 유대 지파 전체가 풍족해져. 열두 지파 전체가 너희들 때문에 풍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이건 뭐냐? 유대 지파 레위 지파가 부자냐? 이걸로 판별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왜? 이 레위지파가 부자라는 것은 두 개가 충족된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가 경제적으로 훌륭하게 돼 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은혜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11조를 하는 거죠.
은혜 못 받으면 11조가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11조로 해도 뚝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의 바로메타는 레위지파의 흥왕성세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히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풍족하게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땅이 제퍼가 땅이 따로 없어도 자기들의 경작지가 따로 없어도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부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납하시겠다. 아, 열납하시겠다. 그리고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것을 레위지파 손을 통해서 올려볼 내가 열납하겠다. 그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레위지파를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자는 내가 그를 미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가끔 가다가 정말 저랑 감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안 좋아진 건 안 좋아진 건데 그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걸 가지고 이 말씀까지 다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말씀도 안 들리고 저 말씀도 하고 듣기 싫고 하고 저 목사님 싫다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저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과 먼저 감정적으로 등을 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전체가 이제 들리지 않고 그 말씀 전체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 이 땅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배가 불러야 돼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면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먹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사나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딱 등을 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영적으로 못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를 대항하고 그러면서 목사랑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삼는 거죠. 원수를 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단 뭐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청교도가 뭐라고 아십니까? 청교도가 뭐라 했냐면요. 정말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대언한 목회자에게 충고하는 것 자체가 불신자래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충고하는 것 자체가 불신자예요.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충고는 뭡니까? 그 말씀 따복따복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고 헉헉대고 바빠가지고 도대체 충고하게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충고를 하는 것도 불신자라고 여기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특권을 주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특권을 누가에게 줍니까? 레위인에게 다 줍니다. 레위인에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사역자들, 그 말씀 전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는데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 베냐민이 막내야 막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베냐민을 막내처럼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베냐민에 대하여 이랬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내 막내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곁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곁에는 뭡니까? 베냐민은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간다. 근데 나중에는 이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가잖아요. 누구 곁에냐면 유다 지파에 딱 붙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그리고 또 어디에 사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때까지는 베냐민 지파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들 옆에 딱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안전히 거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날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고.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어깨 사이로, 지금 무슨 말입니까? 무등태웠다. 무등태웠다. 막내 아들을 무등태우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베냐민 지파로 내가 막내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주 막내와 같이 예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때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예언한 것들이 이제 모세가 거의 성취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중간 성취를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체가 이 역사가 이루어나가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시므온과 레위 지파와 같이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께 선다 그러면 그 저주를 다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 전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정말 그들의 예언들이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해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주셨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널리 전파하며 또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우철 김경자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